그럼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임미애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죠. 미워도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68년도에 만든 영화였고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선거에 꼬박꼬박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뽑고 나면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정치가 대한민국에서는 복수 혈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신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전 여전히 정치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이 늪에 푹 빠져 있는 정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나가고 미래를 밝혀내는 도구로 삼는 길은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